총선 전국인데 보이는 색만 얘기해 주세요. 좀 대선까지 본다고 하면 턱 없는 앵커 방콕분과 함께 문턱 낮춘 뉴스를 지향한 뉴스페이스. 오늘은 특별한 분 모셔봤습니다. 파묘 속 봉길이 현실판 도유님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무당 도유라고 합니다. 지금 딱 들어오시면서 봤는데 전혀 무당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당이라 그러면 네. 기본적인 선입견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이미지를 싫어해가지고 저만의 스타일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혹시 같이 오신 건가요? 예. 안 보이세요?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할머니랑 동자님이랑 같이 왔고. 잠시만. 두 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죠. 웬 옥? 아, 그렇죠. 한 분이 계시지만 세 분과 함께하는 인터뷰도 처음인 것 같아서. 인사를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어디 쪽이 어른이신지 몰라가지고. 할머니한테? 아, 이쪽에 네. 계시는구나. 아유, 어르신 아니에요. 아유,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제가 솔직히 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네네. 할머님이 좀 좋게 보이시나요? 할머니가 본인을? 우리 할머니인데 본인을 왜 좋게 할머니들이 보여요? 이뻐하잖아요. 뭐 할머니들이라고 나 이뻐해. 아유, 그래도 뭐 이렇게 사랑 많으신 분이실 수도 있고. 생각보다 냉정해요. 아, 티? 네. 티머니! 아이고, 왜! 귀여운 손자의 재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아, 그래. 할머니 참으네. 지금 그럼 딱 보이시는 게 있을까요? 아, 우리 앵커님한테? 진짜 뭐 방송이라 말고 그냥 딱! 그냥 진짜로? 진짜로. 운이 많이 들기는 했는데 네. 생각보다 실속이 없어. 운이 이만큼이 들어왔어. 근데 내가 담을 수 있는 게 이만큼이에요. 간장종지인가요? 이 나머지의 운은 어디 가죠? 다 떨어지죠. 날아가죠. 그 상황이다. 본인이 조급함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네. 혹시 관상도 보십니까? 관상 볼 줄 몰라. 그러니까 저는 사주, 뭐 관상, 뭐 역학 아무것도 몰라요. 얘기해 주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당이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횟수로 6년 차. 6년이시면 뭐 별의 별일 진짜 다 겪어보셨겠네요. 너무 많았죠. 근데 할머님도 계속 24시간 영업하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손님 보고 퇴근할 때 네. 할머니 나 퇴근할게. 퇴근한다고 얘기하고 파티하러 가야죠. 아... 그러면은 불렀는데 안 오신 적도 있어요? 술 취했을 때? 술 먹고 헛짓거리 하지 말아라. 또 냉정해요, 우리 할머니가.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할 만한 질문을 좀 네네. 드려보도록 할게요. 귀신 같은 거를 보면 무섭습니까? 너무 무섭고. 아, 그래요? 귀신 영화는 못 보고 네. 귀신의 집은 들어가지도 못해. 제가 귀신을 보다가 신을 받았단 말이에요. 귀신이 보여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보다가 신을 받았고 저희 집이 기독교예요. 에?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저희 아버님이 집사님이시란 말이에요. 엄마가 이제 귀신을 보면 이상하니까 어디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 병원에 가서 미술 치료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먹고 제가 신을 받은 건데 일할 때는 불러드리니까 오. 괜찮아지는데 퇴근하고 나면 너무 무섭지. 근데 귀신이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아요, 사람이랑. 진짜요? 그래서 약간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기도 있을까요? 여기에? 아, 여기는 보이진 않아요. 그죠? 여기가 몇 층이죠? 여기가 지금 3층. 왜요? 높은 데를 좋아해요? 낮은 데를 좋아해요? 9층이 무슨 층이에요? 9층 왜? 아이!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어, 깜짝 놀라. 9층이 무슨 층인데요? 9층이 보도국이래.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니까 그런가 보다. 따라온 줄 알, 어떻게 알아요? 따라왔는지? 하는 방법은 쉽지는 않고. 왜냐면 내가 만약에 어디 갔다 왔어요. 근데 좀 느낌이 안 좋아. 그러면 터치를 하세요, 사람들과.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 고생하셨어요. 많이 해놔야 되는 거 아니지? 이건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라서 한번 여쭤보는데 내가 애인이 있어요. 네. 단둘이 뭔가 좀 이제 스킨십을 하고 싶은데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사실 저는 그냥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할머님이 좀 코치를 해주시진 않아요? 아, 코치하진 않죠. 그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무당들이 연애를 잘 못하는 이유가 그 집의 사정이 너무 보여요. 실제로 있었던 것 중에 엄마 아빠가 달라. 족보가 많이 이상하죠. 뭔가 훔쳐본 느낌? 이 친구가 봐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니까 더 못하게 되는 거군요. 그죠. 이 꿀팁이 있습니까? 점 같은 거를 이렇게 볼 때 기본적으로 내가 궁금한 거 적어서 가시고 보통 연초에 무당집에 많이 가시잖아요. 네. 이번 연도를 4분기로 쪼개서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세요. 중간에 한번 좀 약간 꺾이긴 하겠네. 근데 괜찮아. 언제 꺾이는지 모르잖아요.
1, 2, 3, 4분기를 어느 정도 나눠놓고 점을 보시면 본인이 뭔가를 계획을 세울 때 확실하게 좀 편하게 세우실 수 있다. 그리고 아픈 거. 건강. 내가 암으로 죽을 거냐. 내가 뇌출혈이 와서 급사해서 죽을 거냐. 그게 나와요. 내가 암보험을 많이 들어야 되는지 사망보험을 많이 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대처가 되는구나. 미리 알면.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팁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찐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게 너무 어려운 게 구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원래 사짜들이 말을 더 잘해. 그렇죠. 그러니까 사짜잖아. 이 너무 본인의 인생을 걸고 넘어지면서 혹은 본인의 조상을 너무 세게 걸고 넘어지면서 굿을 너무 많이 강요를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다른 데는 가봐라. 원래 병원도 세 군데 가봐야 되는 거 당연하죠. 국내 신이 아닌 네네. 해외 신을 모시는 분도 있죠. 예를 들면 뭐 메가도 장군이나 그죠. 잔다르크나 그러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의사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동 번역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로 외국 신을 모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만 보면 가능은 하다. 외국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보다 자동 패치해서 느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바디랭귀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알렉산더 지금 여기 온 사람 어떨 것 같아? 이러면은 아 뭔가 좀 위험하답니다 이렇게 좀 알려줄 수 있... 그러면 무당하면 안 되지. 일이 안 풀리고 좀 개운이 필요할 때 걷는 게 좀 이제 그 개운을 하는 데 좋다. 뭐 이런 것처럼 개운법이 좀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바꿨는데도 잘 안 돼. 만약에 30대예요 네. 그러면 날개란 3개. 40대다 그럼 날개란 4개. 본인의 생년월일을 적으세요. 88년 몇 월 며칠 뭐 이름 적고 밖에 나가시면서 하수구에다가 던지세요. 그걸 깨버림으로 인해서 나의 안 좋은 걸 대신 보내는 거예요. 프라이팬에 깨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안 돼. 무조건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또 뉴스페이스답게 또 이 질문 안 드려볼 수가 없습니다. 총선 전국인데 선거 관련 예측도 좀 됩니까? 보이는 색만 얘기해 주세요. 그게 날 보내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제가 사실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매니저님한테 물어봤어요. 괜히 뭘 공부해서 머리 굴리다가 실패하지 말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가자라고 해서 제가 한번 느껴봤어요. 사실 좀 비등비등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초반에 파랑색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림들이 있는데 마무리에서 스파트가 없구나. 네. 막판 스파트가. 그렇죠. 막판에 스파트를 좀 뺏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대선과 좀 비슷하게 이루어질 확률이 높구나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근데 대선까지 본다고 하면 그 후에 대선은 또 바뀌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웃을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은지 아니면 좀...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까지는 좀 여쭤보기 힘들었는데 비트코인은 그럼 어떻게 됐는지. 제 옛날에 어떤 손님이 종목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볼 것 같아요. 저는 투자를 잘 몰라요. 그래? 이름을 몇 개를 그럼 줘봐라. 근데 제가 이름을 찍어줬어요. 근데 그 이름이 그 다음날부터 미친듯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된다고? 저 스스로한테 놀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가입을 했어요. 근데 웬일이야 너무 올라가는 거야. 이게 된다고 했는데 싹 날아갔어요. 마지막이 이게 안 되더라고. 굉장히 슬픈 마무리로 끝나면서 더 이상 누군가가 주식을 물어본다? 대답하지 않아요. 오늘 그 도현님의 무당의 왓츠인마이백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아까 가방을 들고 들어오시는데 나이키 가방에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좀 안에는 이제 무구. 이거 그거 오방. 그죠. 이거 4D뉴스 같은데? 와 이게 다 어떤 건지 한번 좀. 방울은 네. 실령님을 부를 때, 모실 때, 귀신을 찾아낼 때도 써요. 숨어있다 나오는 거구나. 그죠. 이 소리 듣고 부채로 재수도 주고 좋은 것도 주고. 부채를 흔들면서 방울을 흔들거든요. 양쪽으로 실령님을 제가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구가 있으시니까 굿도 하시나요? 굿하죠. 아 굿을 자주 하세요? 굿이라는 게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제가 그래요? 느낄 때 사람이 힘들면 무당집을 찾아가서 굿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힘들 때 굿을 해서 잘 나아지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굿은 너무 몸이 이유 없이 아플 때, 죽을 날을 잡아놨다, 아니면 정말 법적인 문제로 그럴 때. 또 이제 영화 이 파묘가 엄청 또 장안의 화제지 않습니까? 그쵸. 좀 천만도 돌파했는데 이것 때문에 좀 손님이 늘었을까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 평균치의 손님이 조금 업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 그 영안실에 관을 넣어놓잖아요. 네. 보셨나요? 저는 좀 이도현 씨가 금줄에 묶여서 김고은 씨가 축원을 하는 게 있어요. 진을 두들기면서. 근데 그 축원이 진짜 저희가 쓰는 축원이에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현실적인 포인트들. 어떻게 보면은 사도신경 같은 건가요? 접근이 너무 맞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또 이렇게 듣게 되니까 참 신기한 것 같으면서도 축원문 잠깐만 혹시 들려주실 수 있어요? 축원문 박자를 좀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둥둥둥둥둥. 사바 세계 남선부조 해동조선 대한민국 지정불로 나라님 재정이야. 네, 요 정도? 와. 그러면 이 축원문도 잘 부르는 사람 있고 못 부르는 사람 있어요? 있죠. 가창력에 따라서? 아니 아니 음치. 사바 세계 담사 보조 이런 거 하는 거. 괜찮아 잘하시네요. 아 괜찮은 거 같아요. 강약 너무 세다. 그 또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말피도 나오고 뭐 검은 사제들 보면 막 소 머리 막 등에 메고 그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다 어디서 구하면? 쿠팡 같은 데서. 쿠팡에서 사는 사람이 있나? 일반인들한테 쿠팡이 있다면 무당들한테는 로켓 만물상이 있어요. 다 지역마다 있고. 다 있고 전화해서 갖다 주세요 하면 다 갖다 줘요. 그리고 말피는 사실 정말 예전에나 쓰던 거고 말을 잡아서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몇천 할 거예요. 그래서 닭피나 소피. 아, 그러면은 막 어디 갔는데 급하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오늘 못 참. 급하게 주위에 만물상에 전화를 해야죠. 어디를 가도 있어요. 아 진짜. 네. 그 지역마다 다. 지역마다 있고. 다 있고 전화해서 갖다 주세요 다 갖다 줘요. 그리고 또 이제 영화에서 김고은 씨가 컨버스를 신고 또 이제 구슬해서 하셨는데 네. 구탈 때 맨발로 하니까 아니면 요즘은 또 밖에서 구슬할 때는 거의 크록스나. 이제 크록스를 신어요? 컨버스는 사실 손을 넣을 시간이 없어요. 실장님 왔는데 아 네. 실장님 잠시만요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너무 급합니다. 발 꽂고 나가는 거예요. 턱 없는 인터뷰의 마지막 코너 보이스턱입니다. 마이크를 턱에 대고 네네. 무엇이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당 도유는 거품과 안 좋은 뭐야 도유야? 여러분들이 겪었던 무당들한테 갔던 힘들었던 도유야? 것들을 제가 다 걷어내고 깨끗하게 정사를 받기 때문에 경기도 광주에 오셔서 저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됐습니다. 괜찮지? 많이 이렇게 만지라고 선물 하나를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서 무당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재수를 주잖아요. 네. 그래서 잘 되라고. 그래서 제가 온 김에 이제 뉴스페이스라는 이 방송이 그리고 앵커님이 잘 되라라는 의미에서 제 방으로 올려서 드릴 거예요. 받으시면 대박이 난다. 못 받았다? 여기는 다 이제 직장을 옮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바! 하나, 둘. 그냥 해요? 뭐 안 외워요? 셋. 셋! 세 분과 함께 너무나 귀한 시간이 보냈습니다. 또 이제 만사형통 하시길 아브라함의 축복과 다윗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와 요셉의 총명함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